여보세요? 나 누구게? 봉영씨? 띵동! 근데 누구 휴대폰으로 전화한 거야? 선생님이 휴대폰이야? 누나, 이거 내 휴대폰이야! 네 거라고? 어디서 났는데? 1번 형아, 석빈이 형아가 선물해줬다! 그래, 언제? 아까, 누나 매일매일 나한테 전화해? 어, 그래 알았어. 나야, 지금 좀 만나. It's a little bit funny. This feeling inside. 네가 우리 영웅이한테 휴대폰 사줬니? 영웅이가 전화했었나 보네? 너 정말 왜 이래? 너야말로.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그만 예민하게 굴었으면 좋겠는데. 뭐? 영웅이 나 좋아해. 나도 영웅이가 좋고. 그래서 어쩔 작정인데? 이러지 마, 석빈아. 나하고 영웅이 사이 갈라놓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그리고 영웅이한테서 내가 사준 휴대폰 뺏는 짓 같은 것도 하지 마. 네가 나한테 이 정도도 못하게 하면 나 영웅이한테 아빠라고 밝히는 수가 있어. 그런 꼴 보기 싫으면 그냥 가만 내버려 둬.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. 네가 여기 어쩐 일이니?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. 누구한테 함부로 어머니라는 소리를 해! 나 너하고 얘기할 그런 기분 아니다. 영웅이 문제 때문입니다. 영웅이 때문이라고? 제가 어제 사죄 드렸듯이 영웅이 일이 생겼을 때 미소리 혼자만 놔두고 떠난 거 제 잘못입니다. 하지만 지금까지 영웅이 존재 숨긴 건 미솔이 잘못입니다. 뭐라고? 저 이제까지 영웅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. 근데 이제 영웅이 존재를 안 이상 모른 채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세상에 다 공표라도 하겠다는 뜻이니? 그럼 너네 엄마가 뒤로 넘어갈 텐데 괜찮겠어? 너희 엄마 영웅이의 어르신 네 큰아버지 알아서 너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던데? 그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시잖아요. 그래서 아주머니가 영웅이 엄마가 되신 거고 미소린 그냥 영웅이 누나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리고 이 일이 밖에 알려졌을 때 미소린 방송국 생활도 힘들어질 거예요. 너 지금 협박하는 거니? 아닙니다. 제가 왜요? 전 단지 미소리가 누나로서 옆에서 영웅이 챙기듯이 저도 좋은 형으로서 영웅이 챙기고 싶습니다. 아주머니, 저 영웅이 보게만 해주세요.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어쨌든 제가 아빠잖아요. 부탁드립니다. 절대 영웅이한테 피해 끼치는 일 없을 겁니다. 너도 이제 가정을 가졌잖아. 네 안사람 아이도 가졌고.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. 영웅이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. 저도 모르는 척하려고.